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예요. 오늘은 표창을 접어보겠습니다. 이 표창을 접을 때에는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색깔이 다른 두 가지 색종이로 접으면 더 멋진 표창을 만들 수 있어요. 두 개의 색종이를 접어봅시다. 우선 색종이 하나를 반을 접어주세요. 접은 걸 펴서 가운데 선에 맞게 각각 양쪽을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양쪽을 접은 색종이를 접어 놔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색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가운데 반을 접어준 다음에 펼쳐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두께 접은 색종이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각각 양쪽 끝을 접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양쪽 끝을 접을 때 각각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파란색이 여기 벌어진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빨간색 부분은 벌어진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이 밑에서 위로 올려졌으면 빨간색은 위에서 아래로 접어줘요. 그리고 반대쪽도 다시 반대로 접어줘요. 여기가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는 반대쪽은 위에서 아래로. 빨간색은 이렇게 반대 방향 밑에서 위로 각각 접어줍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 이 선이, 접은 선이 나란한 방향이 되면 돼요. 또 나란한 방향. 이런 모양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접어주는데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뒤집어서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날개가 생겼죠. 빨간색도 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런 모양의 표창 말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연결을 할 때 이렇게 방향이 틀리게 이 부분 이렇게 놔줍니다. 방향이 틀리게 이렇게 뒤집어서 받은 게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이 모양에서 날개를 올려줘요. 이 상태에서 날개를, 이 파란색 날개를 접어서 이 끝을 빨간색 날에 넣어줘. 파란색 반대편 파란색 날도 접어서 빨간색 날에 넣어줘. 그러면은 반쪽이 완성이 됐죠? 요거는 우선 맞출 때 나중에 접으면서 맞춰도 돼요.
맞춰줬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빨간색 날개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파란색 요 안에 집어 넣어주세요. 반대편도 접어서 파란색 요 사이 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눌러주면 표창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접는 부분이 종이가 두꺼워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모양은 끝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봐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